혹시 MBTI가 뭐세요? INF. INF. 주변에 한 친구랑 언니를 완전 추천을 무조건 하라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가슴 수술을 받게 된 장파랑입니다. 이거 맞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수술을 받게 된 장파랑입니다. 저 오늘 가슴 수술하려고 왔어요. 원래 좀 없어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주변에 한 친구랑 언니들이 다 너무 추천, 완전 강추. 한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최근에 한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한 사람들이 다 무조건 하라고 완전 추천한다고 다들.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하게 됐어요. 한번 제일 하고 싶어? 비키니 입고 수영장 가고 싶습니다. 여름 다 지났잖아요. 네. 지금 시술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근데 여름에 한 언니가 여름에 하지 말라고. 지금 해야지 좀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러워지니까. 회복을 그냥 겨울에 네, 맞아요, 하시고 맞아요. 내년 여름에 네, 시작하시는구나. 그거 추천해줬어요.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네. 고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? 그 좀 후기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추천 받은 것도 있고 후기 보니까 좀 모양 이런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게 됐어요. 그때 상담 받으러 왔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신뢰가 갔고, 그리고 제 몸에 맞는 사이즈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좀 더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든 것 같아요.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? 네. 저는 씨면 만족할 것 같아요. 어떨지 상상이 안 돼서 사실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. 언니 워낙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잘 받고 오시길 네.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잘 받고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수술 3개월 지나서 촬영하러 왔어요. 주변에서도 확실히 한 게 훨씬 예쁘다고, 왜 지금까지 안 했냐고 다들. 그래서 저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옷 입었을 때 핏 자체가 완전 다르고 수영복도 이제 좀 자신 있게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냥 약간 처음에는 원래 없다가 생겨서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옛날이 어땠는지 사실 좀 가물가물하고 있어요. 수영복 촬영하고 이럴 때 확실히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, 얇은 거 촬영할 때도 핏 자체가 달라서 약간 고정하는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. 이제 가려지는 그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비키니 이런 거 그냥 찍고, 그냥 처음에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사실 거의 없고, 수술한 병원에서도 너무 케어를 잘해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좀 더 일찍 할걸.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.